근데 성현 씨가 이거를 하게 된뭐 계기가 있을까? 그 어머님의 그걸로 한 거.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명의 변경을 받았어요. 최근에 장모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두려워요. 어느 날 문득 다단계 영업을 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뭐라고 왜 못하게 하냐? 왜 못하게 하냐? 아이고. 이 다단계 이거 하나만 안 하면은 이혼할 생각이 없냐? 그러면 맞대. 이한 가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이렇게 해서 돈 20만 원 내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 어떡하냐고. 불안한 사람 말 듣고 저러는 거야. 성공한 사람 말을 들어야지. 난 개인적으로 뭘 하든지 관계없는데 그런 의사소통행위 같은 걸 하는 걸 원치 않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도 그거에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 당했고. 아, 진짜요?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알면서 멍청하게 당했어. 부인은 솔직함을 이야기해보세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조금이라도 가정에 생활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제 마음은 솔직하게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서 일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비를 더 받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네. 남편은 굉장히 명료해요. 네. 하지 마라는 이야기에 네. 좀 더 명료하게 의사를 알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안 하겠다 그걸 결정을 말을 지금 아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나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남편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건 지금 솔직하게 아니 그 생활비가 목적이래. 근데 생활이 파괴될 것 같은 생활이 없어질 건데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서로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뒤로 좀 가실래요? 저기 좀 벽을 한번 짚어보세요. 꽉 밀면서 답답한 만큼 벽을 밀면서 답답해라는 걸 소리를 한번 내볼래? 답답해! 오케이, 소리가 안 들려요. 더 크게. 답답해! 아! 아, 소리가 안 들려요. 더 크게. 진짜 답답한 만큼.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가슴 헤어오면 그리운 그대 숨결이 기억 넘어 밀려 너무 진심이 느껴진다. 음소거 부부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나도 그거는 알고 있고 특히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피해줄까 봐 나도 말을 안 한 것뿐이야. 이 이야기에 아기가 등장하나요? 그쵸 이제. 오케이 여기서 아기 역할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영재 씨. 뭐라고요? 누워만 있는 사람이니까 어울리긴 하네요. 어울린다, 어울린다. 양로 들어가면은 아이가 될 거야. 지금 여기는 이제 답답한 내 마음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말 필요 없고 다단계만 정말 나는 확신했어. 조금이라도 계속 그냥 더 크게 액션 더 크게. 가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다 가정이 보탬이 되고 싶어. 나 조금이라도 내가 벌어서 오케이. 지금 당장 결정. 너 지금 엄마 아빠 이야기 들었지? 예. 기분이 어때? 짜증 나는데요. 그러면 네가 짜증 나라는 이야기를 해볼래? 아 짜증나! 둘이 계속 그 이야기 해도 다단계만 그만두면 된다고. 그걸 당장 나한테 지금 아무라도 안 하지. 짜증나! 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짜증나! 너무 이렇게. 오케이 스톱. 노란 천을 벗겨서 저 뒤에 덮어줄래? 이렇게. 그걸 덮는 순간 아이가 될 거야.
어, 너 지금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싸우지 마. 에이, 소리가 안 들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무서워. 두 사람 계속 아이 이야기 듣지 말고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바닥에 그만두라고. 바닥에만 돌아두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바닥에만 돌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바닥에만 뒤에서 하는 거라고. 왜 하고 있냐고. 내가 당해봤어. 당신이 너무 고지시키는 나는 삼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에서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바닥에를 그만두면 돼. 다른 거 다 없어. 바닥에 그만두면 된다고. 너무 지금 제일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중간에서 아기가 제일 피해가 많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둘이 싸우면 전쟁 같은 공포라고 하잖아요. 제가 부인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바꿀 의사는 있어요? 제발. 싫어하는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볼게. 오, 조금 고집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엄마는 엄마네요. 그러네요. 애기 딱 개입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어. 저는 노력해 볼게 이거보단 안 할게라는 말이 더 듣고 싶어서. 네,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은 다른 문제를 떠나서 다단계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도 드라마 역할에서도 봤듯이 맞는 것 같은데. 미사소신행위 같은 걸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바로 진실입니다. 진짜 싫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진짜. 네. 다른 거는 내가 뭐 웬만하면 다 맞추고 살겠는데 나 진짜 이거는 너무 싫다. 지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우리 성혜 씨도 알아줬으면 하고. 자, 마지막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까? 네. 오, 네래. 아, 진심입니까? 거짓일 것 같습니다. 아, 괜히 말만 그러신다 또. 아, 저 눈물 날라 그래. 눈물 쏙 들어갔어. 거짓일 것 같습니다. 진실일 것 같아요. 진실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네. 사랑은 할 거다. 결과는 바로 내가 다 떨리네. 거짓입니다. 어떻게? 말로만 그랬구나. 말로는 사랑한다 들었는데. 당신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까? 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숨 쉬는 것부터 이거 보면은 제대로 호흡이 제대로 안 나와요. 조금 이제 작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뭐 회복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뭐 어떻게 지내? 그런데 당황스럽다. 어, 그렇죠. 뭐 그냥 어, 네. 여러분 봐봐요. 질문에 네. 정말이라는 부사가 들어갔죠. 봐봐. 그러니까 봐봐. 되게 긍정적이다. 봐봐. 아내를 사랑합니까? 이랬는데 거짓이면은 슬픈데 정말 사랑합니까? 물어봐서 착하다, 아닌 거야. 그래. 우리 세름 착하다. 이제 뭐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미움도 이제 커져가니까 본인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성혜 씨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듣고 또 떨린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좀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궁금했거든요, 어. 저희가. 당신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오? 그 와중에 저거는 왜 그러신다고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부부 마음인가 봐요, 진짜. 아, 그렇구나. 당신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네.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잠자리는 잠자리고 딱 분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해요. 오. 뭘 잘해요? 뭘요? 뭘 잘한다는 거야? 뭘요? 뭘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잠을 같이 잘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진실이에요. 진실. 결과는 진실이에요. 진실. 뭐 아무리 싸워도 잠은 좀 같이 자고 싶다라는 이런 참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로. 잠자리는 뭐 음소거여도 상관없으니까요. 공간사가 명확하시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투자금과 남편 중 투자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 질문입니다. 아, 지금 생각하는 네. 거죠? 형님, 답은 빨리 하세요. 아, 네. 대답을 못 하셔. 이미 대답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투자금과 남편 중 투자금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꼭 그만둬야 된다면 그만둘 용의도 있다. 그만둘 생각은 아직은 못 해봤어요. 사업을 계속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셨어요. 네. 싫어하는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볼게. 제가 지금 심정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 심정을 검사 받는 거니까. 네. 예로 할게요. 예예. 아 예로요? 예. 어. 예로 할게요. 예예. 아 예로요? 예. 뭐야? 투자금을? 투자금을 따간다고요? 왜? 아니 이건 뭐 그래요? 진실 거짓 뭐 할 필요가 없네. 아니 이거를 왜? 예로 할게요. 예예. 아 예로요? 예. 투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때? 성과금이라 그랬나? 아, 그러니까 뭐 네. 앞으로 받을 네. 거 네. 받을 게 얼마? 아직 정확한 건 뭐? 정확한 건 뭐 대충. 그래도. 근데 뭐 얼마가 됐던 네. 일단 남편과 그 돈 중에는 나는 돈이다. 나를 어, 얘기를 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돈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결과는? 거짓. 아. 거짓임. 거짓임. 그래, 성희 씨. 속마음은 남편이야. 거짓임. 그래도 투자금과 남편 중 남편을 선택하겠다. 좋아하죠 지금. 아,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어. 엄청 기분이 업되셨는데. 어, 남편분 표정이 처음으로 좋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밝은 표정이네. 그러게요. 좀 무해. 그래도.
그게 진심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약간 생각은 들었어요. 아, 표정이 밝아졌어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어요? 광이 달라요, 광이. 아, 광대가 지금 눈에 붙어 계세요.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아주 모든 걸 다 아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이 없잖아. 뭐야? 어머! 땡큐. 드디어 기분 좋은 애였나 보다. 다단계보단 나야 이러면서. 뭐야? 땡큐. 존재 주신다. 애정 표현하시네. 오! 왜 웃으시는 거 봐. 지금 쑥스러워. 괜히 쑥스럽구만. 가자. 과자 가지러 가자. 과자. 엄마, 엄마, 엄마. 과자. 아, 아빠 신났는데. 아유, 경석 씨도 귀엽다. 맥주 좀 가져갈게요. 그냥 이제 마시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같이 이제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좀 알고 싶어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좀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얘기하기 싫어했잖아 원래. 그러니까요. 어머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풀리셨다죠. 그게 잘 안 됐어요. 아이 때문에. 그죠. 아이가 자야 할 수 있죠. 얼른 재워야죠 같이. 아빠 해봐. 아빠. 과자 안 준다고 또 울었어? 아니야. 이빨 닦아야 되니까. 아빠.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안 왜? 놀아주면 안 하거든요. 그런지 좀 꽤 됐나 봐요. 속상하겠다.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같은 방에서 주무신다. 이게 몇 달 만이야. 내가 이제 1월 2일 날 그 이제 배관사 일을 했잖아. 얘기를 하시네. 드디어 음소거가 풀렸어. 작년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너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안 좋았지. 오죽하면 이거를 하겠나. 했던 PC방에 안 가고 왜 이렇게 어려운고 힘든 거를 하려고 했나. 난 솔직히 그때 좀 쉬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강했어. 그래. 좀 힘들어서 그냥. 내가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너한테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방법이 없었어. 내 단순한 머릿속에서는. 아휴, 나도 네. 얘기는 안 했는데 나도 알고 있어, 힘든 거. 그걸 어떻게 딱 타이밍이 안 됐네. 한 이틀 있었다는데. 같이 시간이랑 밥 먹고 있겠죠. 좋아. 원래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지? 이런 말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다. 이 부부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설레. 네. 근데 내가 진짜 안 할 줄 알았지. 이거를 아니. 응? 난 할 게 알았어. 이거를? 어. 뭐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야. 난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난 이거 나온 것도 나한테 유리할 줄 알았어.
아니 그 상담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소정은 씨도 그렇고 선택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게 나한테 달려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내가 어머니한테도 어머님이 우리가 잘 살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그게 방식이 틀렸어. 방식 이런 걸 떠나서 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바른 말을 한 거잖아. 따지고 얘기하면 남들이 봤을 때. 글쎄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생각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이상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응? 갑자기 어머님 얘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생각으로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박을 하면 너나 쌈밖에 안 돼. 그저 딱 끝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됐어. 잠깐만 됐어. 여기까지만. 와, 또 나가 이게 몇 달 만인데. 아, 저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렌다고 한 지 10초 후에 그리고 울컥했는데 눈물이 쏙 들어왔어요 지금. 와. 뭘까요? 어머니와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자. 오늘은 이제 성혜님이 검사해 준 성형검사 문장 완성 검사도 또 해주셨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문장 완성검사 해주신 거에 보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 내용에서 보면 엄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나는 인신동생이다. 되게 돈독하시구나. 검사해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 그냥 엄마가 편하고 응?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엄마하고 이 심리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부부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나눠야 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고 친정 엄마와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혜 씨가 이거를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 그 어머님의 그걸로 한 친엄마예요. 저희 엄마요. 그걸 이제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럼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명의 변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게 되신 거구나. 다단계 빠지게 된 계기가 장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특히나 지금 우리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조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장모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어느 날부터 다단계 영업을 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뭐라고? 왜 못하게 하냐. 왜 못하게 하냐. 아이고.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다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딸은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있는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 어머니가 나 욕한 적 있어 없어? 나는 진심 안 했어. 그때 그건 좀 소원해 하셨어. 이거 한다고 걸렸을 때 바로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어? 기억나? 쟤는 지금 엄마가 지네 엄마랑 인연 끊고 살아야 되거든. 나랑 살라면 답답하네. 남편 입장에서는 처월드 갈등이라고 느꼈을 확률이 있어. 이 가정의 결정권,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장모님의 입김이 들어왔을 때부터 처월드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 장모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 때. 현재 우리 성혜님께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때 풀어가야 되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엄마하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러면 잠깐 통화 돼? 한 5분. 나왔어. 장모님에 대한 그게 좀 있었나 봐. 기분 나빴던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듣고 가면 이 다단계 이거 하나만 안 하면은 이혼할 생각이 없냐? 그러면 맞대.
이 한 가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이렇게 지금 돈 20만 원 내면서 그 지혜롭지 못한 거 어떡하냐고. 그런 사람 말 듣고 저러는 거야. 성공한 사람 말 들어야지. 아휴 피곤해. 아 머리 아파. 다단계 문제, 아, 혈연 또 장모님까지 얽혀 있어서 훨씬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우리 지금 제가 써주신 내용들을 봤더니 우리 경성님은 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별로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산송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은 두 사람과 우리 아이와의 관계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사랑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죠?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경성님과 아이가 같이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좀 어색해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좀 어색해.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건 또 달라요.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잘 놀아본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기가 눈치를 보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 아까도 아빠가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래도 엄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은 네. 일부러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아이가 3살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아빠가 아이와 연결이 좀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일단은 미션을 좀 드릴 텐데 또 우리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셋이 이제 키즈 카페를 가잖아요. 와, 미끄럼틀이 엄청 길어. 안 무서워? 아이 앞에서 아빠나 엄마에게 칭찬 5가지씩 해주는 거. 아이 앞에서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아빠 덕분에 여기 키즈 카페 재밌는데 왔다, 그지? 엄마 요리 잘하지? 한번 봐봐. 나 좀 많이. 와, 아빠 게임 잘한다, 그지? 오,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진짜. 이건 너무 좋다. 나도 해야겠다. 근데 아빠가 여기 예약해가지고 왔어. 좋지? 아빠 해봐. 아니, 뭐야. 그리고 가족 셀카를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찍으면서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좋은 추억들 자꾸 쌓아가는 거. 여기. 나 여기로. 어? 저번 어깨 동무했어? 두 분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아이랑 잘 놀아줘서 고맙네. 뭘. 그래도 아빠랑 같이 노니까 더 재밌다, 그치?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을 보니까. 좀 쉬셨어요? 아빠, 건물 가기 가겠어.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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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네. 엄마는 어디 있어? 아이 놀아주면 돼요. 아유, 오늘 너무 좋아한다 보다. 저렇게 하루만 해도 되는 거를. 아빠. 아빠. 저기요, 잠깐이. 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 이제 나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말붙이기 어색하시면은 저희가 아내분한테 가서 슬쩍 그 남편분이 대화를 할 거다라는 걸 좀 전달할게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지금 이 방에 두 달 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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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그 사업을 하면서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주변에. 많이 있어. 아니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오빠가 얘들 얘기하는 다단계가 아니야.
옛날에 그런 피라미드식으로 된 그런 구조가 아니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네가 확신이 들었다는 걸 얘기해봐. 내가 계속 들어줄게. 이게 꼭 누구를 끌어들여서 회원을 가입시켜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타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소소하게 내가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생활비라도 좀 벌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돈 벌었어? 지금 벌고 있고 아직은.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네가 투자한 만큼의 그 이상의 수익이 났냐고. 내 돈이 들어왔냐고. 그거를 증명해 볼 수 있어 지금?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은 아니야? 아니 수익이 났다며. 지금은 다 차곡차곡 모아져 있는 거야. 나도 그걸 하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그걸 증명해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고. 나 주변에 다 받았다고 몇백 명 받았다고 얘기 들었어. 너도 들은 거지 네가 그걸 봤어? 봤어. 통장을 봤어 처음에.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지금 보여줘봐. 아 지금은 확실하게 완성 단계가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있어. 남편분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이제 같은 일을 어떤 3년 정도를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남편이 봤을 때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보여주지도 않는 네, 상황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있어. 그게 완성되면 성혜야 내가 계속 알기로는 계속 연장 됐는데 너는 그런 회사를 믿어? 뭐 내 서류벽은 없으니까. 아니 너 지금 얘기했을 때 이득을 본 걸 보여달라고 해서 너 증명해 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지? 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이거를 내가 그렇게 뭐 빚을 졌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생활비를 벌겠다고 하는 건데 투자금도 많지도 않아. 알잖아. 솔직히 나 지금까지 내가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생활비를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 바닥까지 그런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잖아. 난 이해가 안 가 지금. 뭔가 뭐 때문에 확신이 들었다는 그게 없어 지금. 너는 그냥 남들 거 보고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부부 영상 봤을 때는